서울종합예술신문학교 애완동물계열 겸임교수 최덕황입니다. 2년 전 입학식 때 환영 인사를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 졸업 축사를 하게 되었네요. 졸업을 한다는 건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며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유능하고 훌륭하신 교수님들에게서 배운 이론과 실습을 바탕으로 사회에서 인정받고 꼭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시길 바라며 응원하겠습니다. 서울종합예술신용학교 애완동물계열 화이팅! 안녕하세요. 서울종합예술신용학교 졸업생 여러분, 드디어 2년의 시간이 흐르고 졸업의 시간이 다가왔네요. 축하드립니다. 짝짝짝. 자,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이제 사회 초년생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갈고 닦은 실력이 다가 아니잖아요. 근데 사회 나가서도 마찬가지로 배워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저는 항상 학교 여기 마스터 그루밍 클럽에 있으니까 혹시 미혹 쪽이나 아니면 다른 것이라도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항상 그 자리에 여러분들께 제자 누구누구예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은 얼마든지 도와줄 테니 항상 저희 이제 제가 있는 곳으로 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밖에 나가서도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훌륭한 반려동물 쪽에는 가장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졸업 축하드립니다. 서울종합예술학교 같은 이제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사회에 나가서도 훌륭한 일꾼 되시고, 또 서울종합예술학교 출신임을 자랑스럽게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학생들 반가워요. 네, 윤성찬 교수입니다. 2년 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요. 네, 앞으로 또 사회 나가서도 훌륭한 서울종합예술신문학교 잊지 말고 또 저쪽 있게 아주 열심히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또 후배들한테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선배로 건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너무 수고했고 또 나가서도 보자고요. 애완동물계열 애생동물 신고 듣고 있는 학생들 반갑습니다. 이용규 교수입니다. 이번에 졸작 열심히 준비하셨을 텐데 마무리 잘하시고 졸업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애완동물학과 겸임교수 김남지입니다. 애완동물학과가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진짜 정말 대단한 교수님을 통해서 많은 여러가지 기술 전수와 능력들을 많이 배우셨는데요. 사회의 첫걸음을 딛는 만큼에 늘 항상 초심의 마음으로 임한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2년 동안 많이 배우고 있던 기술들을요, 여러분들 사회에 나가서 새롭게 한번 도전을 해보십시오. 또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근데 최선을 다한데도 내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면 교수님들 찾아주셔야 되겠죠. 저를 포함한 애완동물과 교수님들은요, 실전 내 강한 교수님들이에요. 그만큼의 졸업생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또한 발전적으로 이끌어줄 겁니다. 자, 애완동물과 졸업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